당협을 방문해 주신 황교안 전 당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달성군의회 의원 최재규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대철 위원회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연 위원회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달성군의회 전 의장님을 역임하신 하용화 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 당협을 방문해 주신 황교안 대표님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원 성취하십시오. 정말 우리 황교안 대표님은 정말 그동안 노후가 많았었고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도 우리 추경호 장관님하고는 우리 총리 재임 시절에 우리 황교안 총리님께서 그 총리 계실 때 추경호 장관님은 국무조정실장을 하시고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사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 동의 여러분 힘을 모아서 우리 정말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정한 국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당을 맡아서 앞으로 일해 주실 분 여러분들 잘 판단해 주셔서 황교안 대표님을 여러분들 힘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교안입니다. 우리 추경호 의원 요즘 드문 인재 정치인, 정치인이라고 다 인재는 아니죠. 확실한 인재, 특별히 어느 부분의 전문성이 큽니까? 경제 전문가이면서도 또 투쟁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소통도 제대로 하는 이런 멋진 우리 추경호 의원을 여러분들이 함께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괜찮죠? 이제 정권은 우리가 잡았는데 저는 요새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당을 지지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원하는 것만큼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우리 또 정권을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걱정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근데 저는 더 심각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5년 뒤 또는 10년 뒤에 정권을 뺏기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 안보는 침복놀이. 저자들이 힘내면 뺏기는 거예요. 뺏긴다는 것이 그냥 뺏기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 절박하고 저는 이제 오래 공안을 했고 안보 영역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정말 언제라도 우리가 이 종북 좌파들에게 나라를 뺏기면 바로 사회주의 국가로 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는 뭐 죽기를 각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아들, 딸들은 공산당 하에서 살지 않게 하려면 그럼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나라를 지키죠? 언제까지 나라를 지켜야 될까? 언제까지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영원이에요, 영원히. 사회주의 국가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영원히 지켜야 우리 아들, 딸들이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 수 있다는 말이죠. 옳소! 반갑습니다. 문재인이 얻은 표는
41%지만 우리 후보들이 다 합치면 51%예요. 51%. 세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똘똘 뭉치기만 하면 단 한 말 하면 정권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 생각이 만약 틀렸다면 여러분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동의하십니까? 세 번째, 그렇게 하려면 우리 당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있으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우리 당이 사람이 제대로 돌아가는 일할 수 있고 역할할 수 있는 이런 당이 되어야 됩니다. 몇 사람의 리더가 끌어가던 세대는 끝났습니다. 이분들이 일할 기회를 못 갖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일할 기회를 못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밖에서 아니라 이미 우리 당 안에 많은 좋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 안에 우리 책임당원들 또 일반당원들은 책임당원화해서 정말 400만의 큰 힘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나서면 우리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연 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화이팅! 주교! 화이팅! 날 수고 당연! 화이팅! 감사합니다. 지금 되겠습니까? 예. 네. 자,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교안! 네. 주교! 네. 말씀 가요!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자리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팀 홍보교육위원회 남아주시고요. 홍규민 남아주시고요. 형이 여성회장님들 예, 협의 여성회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협의 여성회장님들 감사합니다. 네. 자, 발성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